어떠한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를 사랑하는 것을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은 모든 행동이 어느 정도는 자기 이익을 위하기에 진정한 의미에서 조건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조건 없는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종교에서도 위대한 성인은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했음을 주장합니다. 과연 인간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요? 아, 이거 서양의 그 저 철학으로 묻는 소리니? 바칼로레아에 이런 게 있죠.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은 네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건 뭡니까? 네가 잘못 풀어서 사랑하고 있다라는 단어를 쓴다. 이게 뭐냐? 사랑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가 있다. 내가 만난 사람에게 바르게 행위를 하면서 바르게 살면 저절로 사랑이 싹트고 사랑하게 돼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 좋아하는 걸 갖고 지금 사랑을 갖다 붙였다. 좋아하는 거. 좋아할 때 어떻게 좋아했는지 잘 보십시오. 우리가 만났어.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막 말을 하니까 잘 받아줘. 네가 말하는 건 내가 잘 받아줘. 그러니까 좋아했죠. 좋으니까 이걸 갖다가 싹 터가지고 좋아가지고 내가 자꾸 이제 주고받는 것이 전부 다 내가 말하는 건 티없이 받아주니까 너무 좋은 거라.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걸 사랑하는 거라 그래. 서로가 내주니까. 내주는 걸 받으니까 이때 경험을 하는 게 사랑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돼? 좋아 죽지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 인생을 걸고 결혼까지 했어. 그 결혼 딱 하고 나서 어떻게 돼? 돼? 네 말 잘 안 들어줘요. 그럼 상대도 상대가 하는 말 잘 안 들어주면서 내 고집을 부리고 내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또 내한테 듣고 싶은 소리를 또 해주기를 바라고 자꾸 욕심을 내. 그러니까 멀어져. 이러면 누가 사랑했던 거냐 이게. 사랑. 좋아했다가 식었다가 또 좋아졌다가 식었다가 여기 3차원의 기본 질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는 3차원은 뭐가 있냐 하면 주파수가 이렇게 돌아가요. 3차원은 좋았다가 식었다가 좋았다가 말았다가 이게 3차원이에요. 인간이 사는 세상 기본 주파수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좋은 거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이게 사랑했던 게 아니, 몇 개월 있다가 왜 싸우냐?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사랑이 이루어지고 나면 싸움을 하냐? 절대 없습니다. 내가 진정 당신을 사랑한다. 싸움이라는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절대 다툼이 없다. 당신 아픔을 내가 받아들이게 돼가 있고 내 아픔을 당신이 받아들이게 돼가 있지 절대 안 싸운다 이게. 욕심을 내지 않는다. 딸링 내 사랑에 확인도 안 해. 지금 만지고 있는 거는 사랑을 잘못 만지는 데서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다. 사랑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노력을 해갖고 서로가 우리가 인연이 만나갖고 노력을 해서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70%가 될 때 30% 갖고는 사랑이 안 나와요. 항상 의심하게 되어 있고 항상 내가 욕심내게 되어 있어. 70%가 딱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랑이라는 게 이 에너지가 나와요. 70%. 70%는 완성이에요.
70%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1%씩 우리가 인생 끝날 때까지 사는 거예요. 길을 우리가 알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1%씩 인생이 끝날 때까지 서로한테 도움이 되면서 살아가는 거, 마무리하는 거. 이렇게 이걸 보고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 항상 나는 너를 아끼고 너는 나를 아끼고 있어. 이거는 하느님도 갈라놓지를 못해. 이 사랑은 영혼이 돼서도 신이 돼서도 이거는 너희들이 이룬 결체이기 때문에 신도 못 갈라놓고 너는 신이 돼서도 파티너로 가는 거야. 이게 그렇게 되게 하려고 부부를 만들어준 겁니다. 부부는 인연을 준 거예요. 인연을 주기 위해서는 처음에 인연이 되려고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주죠. 내 말을 잘 또 저 사람이 들어줘. 그게 인연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 결혼이라고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구차해하는 게 말을 자꾸 하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다시 멀어져야 돼. 사랑이 싹 트는 방법을 처음에 아리키 준 거다. 사랑이 싹 트는 방법을 아리키 줬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목적을 딱 이게 내가 차지하고 나니까 사랑하는 방법이고 지랄이고 다 때려치우고 이제 내 말을 듣기를 바라고 욕심으로 우리가 같이 사니까 멀어지고 이래서 전부 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같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서로를 위해서 살 때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 홍이 인간 지도자들이 이런 공부를 해서 깨달아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너무 살기가 좋아갖고 이거를 국제사회에 나누어야 되는 국제사회에 사랑을 나누려 그러면 내부터 사랑을 알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내 주위 사람하고 사랑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하는 게 우리가 연구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부부 생활도 우리는 연구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내가 당신을 쳐다보면 요새 기분이 나쁘지? 이걸 연구해 보라고. 요새는 당신이 좀 좋아져. 이것도 연구해 보라고. 왜 이래 됐지? 이걸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가 연애할 때 이랬잖아. 그래 조화가 결혼까지 했잖아. 딱 나온다니까 이게 따지고 들어가면서 연구를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철학으로 우리가 물어오는 거는 일반 사회 사는 방법으로 가지고 이것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느냐고 이때까지 묻기만 했지 답이 나온 적이 없어요. 사랑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루어내는 게 사랑이에요. 노력 없이는 절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만나는 이 자체가 원수끼리 만나는 거기 때문에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모르고 살면. 인연은 원수가 아니면 인연이 안 돼요. 서로가 빚을 갚으라고 인연을 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게 있어야 빚이 갚여. 너는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빚이 갚기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인연법을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하게 준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홍익사행도를 내가 내준 거예요. 작게 생각을 하고 살아도 이웃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을 해라. 조금 더 크게 살면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이것이 한 사람한테 한 사람을 만나는 건 내가 연구하고 있는 거고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 때 사회를 사랑하면 우리 이 자체를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야. 그럼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게 홍익 인간 지도자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인류를 아끼고 사랑하지 못하면 인류 평화는 이루어낼 수가 없어.
나라를 아끼는 자가 아니면 나라 주인이 될 자격이 없어. 사회를 아끼지 못하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사는 공인이 될 수가 없고, 이웃을 아낄 때 우리는 서로가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홍익사행도 우리가 태어나면 사주를 갖고 태어나듯이 사주를 갖고 태어난 것이 우리가 태어날 때 오는 자연에서 주는 숙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너한테 한계를 더 줬어. 너희들은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이라고 한계를 더 주고, 이게 내 기둥을 세워줬어. 너희들이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너한테 다 주려고, 그게 지식과 문화가 이 대한민국으로 다 온 거야. 5천년 동안 가꾸고 보존해갖고 마무리를 해서 우리한테 다 들어왔대. 그렇게 해서 조상의 어를 빛내, 조상들이 희생하면서 이때까지 마지막에 5천년 살은 거를 그 희생을 빛내라, 너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들 소질을 전부 다 성장시켜서 이런 걸 전부 다 풀어가지고 안으로 자주 독립해라. 바른 답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바른 답을. 복지도 바른 답, 사랑도 바른 답, 모든 가정도 바른 답, 바르게 사는 답을 찾아라, 이 말이야.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도 바른 답을 찾아서 주인이 돼야지. 인류의 주인이 되려면 인류를 아끼고 사랑해야만 그렇게 되느니라. 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른 답을 찾아서 인류 공룡이 이바지할 때다. 이 네 기둥을 딱 세워준 것이 홍익 인간 지도자들한테 하늘에 숙제가 내려온 거예요. 이게 그게 홍익 인간 훈시다.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는 천상을 갈 수 있고. 우리한테 숙제를 준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성장기가 딱 끝나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주냐? 또 내 기둥을 세워준다. 우리는 활동을 하고 떠나야 되니까 활동을 어떻게 하냐? 작게 생각해도 이웃을 위해서 살고,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 사회를 위해서 살고,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생각하면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내 삶을 불태우고 마무리해라. 요 내 기둥을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안 살면 홍익 인간 지도자들이 사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과를 못 본다.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이끌어 주려고 나온 사람이니까 우리는 모르기는 해도 우리가 진짜로 가기 편하게끔 만들어 줄 테니까 그때 동참해, 같이 가자.